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 물범이 쉼터를 갖게 됐습니다. 정부가 희귀 동물인 점박이 물범을 보호하기 위해서 백령도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송태엽 기자입니다. 북태평양이 고향인 점박이 물범은 빙하기 때 서해 북부에 고립돼 정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발해만의 유빙에서 새끼를 낳고 주로 우리나라 백령도 해역에서 서식합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워낙 적은 데다 서식 공간이 좁아 생존이 위태롭습니다. 정부는 점박이 물범을 위해 백령도 주변 해역을 올해 안에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물범이 한 300마리가 되는데 300마리들이 충분히 나와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해양보호로 지정되면은 거기다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서 이 물범들이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18곳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지만 모두 갯벌이나 습지들입니다. 특정 해양생물을 위해 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정부가 보호생물의 포획을 감시하기 위해 해당 해역의 어로 작업에 적극 개입할 수 있습니다. 또 보호 대상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백령도 어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물범 서식지 근처에 해양 생태 관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6년부터 계속해온 해양 생태계 기본 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해양 보호구역을 계속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